안녕하세요. 김남수의 탁톡입니다. 오늘은 꿀팁 탁톡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포핸드에 대해서 레슨 영상을 촬영한 게 있는데요. 포핸드를 혼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레슨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레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런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렸더니 조금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한 거니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일단 포핸드를 치실 때 많은 분들이 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리듬이 잘 안 되셔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리듬을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단계는 손을 이렇게 놓고 손을 양쪽 손을 이렇게 박수 치듯이 이런 식으로 놓으신 다음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조금 몸을 쓰면서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리듬을 잡으시는데 조금이 도움이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은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공을 갖고 자, 이 상태에서 공을 놓으면서 백스윙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백스윙을 하는 타이밍을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요게 지금 옆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으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 연습을 공을 놔주면서 백스윙. 이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 단계는 공을 맞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맞추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공을 맞추는데 이렇게 앞으로 미시는 게 아니고 아까 맨 처음 동작 요 동작을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개씩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연속해서 같은 느낌으로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연속해서 같은 속도, 같은 임팩트, 같은 느낌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되시면 마지막 3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포핸드를 내가 강하게 치는 임팩트도 길러주고 지금 이제 드라이브라던가 이런 기술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연습이거든요.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3단계는 어떤 거냐면 자, 준비한 상태에서 비틀어서 딱. 하나, 둘. 공을, 여기서 실수해야 될 게 뭐냐면, 공을 이렇게 던지셔서 치는 게 아닙니다. 붙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부딪히면서. 둘. 아마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요 세 개가 자연스럽게 잘 되시면, 지금 치시는 포핸드보다 분명히 포핸드가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다른 꿀팁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